시간에는 파트 3, 챕터 2에 있는 기본 합성 및 변형 문제를 같이 할 건데요. 이 문제는 배점은 35점이고요. 주요 기능 작업할 것은 이미지 복사와 크기, 그 다음에 위치를 조절하는 것, 그리고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고 문자 레이어 생성, 그 다음에 이미지와 문자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는 그런 연습을 같이 할 텐데요. 이 문제에서 보시면은 무브 툴 있죠? 이 무브 툴, 그 다음에 여기 선택 도구들, 그리고 이미지를 복제할 때 여기 힐링 브러시나 패치 툴이나 그 다음에 스탬프 툴도 그렇게 이미지 복제하는 데 사용되지만 원본 이미지를 캔버스 창으로 복제할 때 이 무브 툴도 같이 사용이 됐었죠. 그리고 새로운 것 텍스트 레이어, 글자를 입력해서 작업하는 문자 레이어 작업할 때 이 T라고 써진 것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그러니까 레이어라는 것 자체에다가 어떤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그걸 같이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 이름 변경과 레이어 스타일 지정은 이 레이어 패널에서 작업을 할 거고요. 이 각각 들어가는 이제 기능은 실제 문제 같이 풀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의 조건을 잠깐 보시면은 원본 이미지가 있죠. 이번에는 3급-2.jpg라는 원본 이 파일을 이 CD에 있는 이 폴더에서 찾아서 불러와 작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완성 이미지 작업을 한 거 나중에 자신이 제대로 작성했나 비교하는 것들은 이 파일로 되어 있다는 거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조건이 우선 1, 2, 3, 4까지 있는데 조건이 많기 때문에 우선 4번까지만 같이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새 캔버스를 만들어야겠죠. 가로 500에 높이가 330 픽셀인 캔버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자, 포토샵에서 단축키는 컨트롤 N이라고 그랬죠. 새로 만드는 거. 파일 뉴에서 여기 이름은 미리 지정해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크기가 500이었죠. 그 다음에 세로는 330 픽셀이고요. 그 다음에 리솔루션은 72 픽셀, 인치당 72이고 컬러 모드는 RGB 컬러의 8비트라고 그랬죠. 그리고 화이트, 여기서 OK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창, 원본 이미지 드래그하고 뭐 그런 거 책에서는 다 분리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냥 편하게 작업하시면 돼요. 방금처럼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이것도 역시 파일을 캔버스를 새로 만들면은 파일 저장부터 하라고 그랬죠. 교재에서는 우선 저장하는 부분은 그 파트 3에서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뒤에 기출 문제 따라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유형 따라하는 그 문제 항상 모든 문제는 파일부터 저장을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그 챕터 1에서 얘기한 것처럼 반드시 파일은 저장 먼저 하고 작업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그다음 세이브 애즈를 해서 자, 여기 포맷을 뭐라고 그랬죠? PSD로 선택하라고 그랬죠? PSD로 선택하고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데 파일 문제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이름 원본으로 바꿔도 되고 이걸로 해서 미리 원본 파일 저장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2번으로 바꿔서 우선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하면 파일 이름이 이렇게 바뀐 게 보인다고 그랬죠? 현재 100% 보기 상태고요. 이제 문서에서 작업할 이미지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자,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오픈 창을 열어도 되고 파일에 오픈으로 들어가서 해도 된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내 문서 폴더, GTQ 폴더 여기 들어가서 3급-2.2 파일만 불러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거 드래그해서 옮기기 힘드니까 창을 얘도 역시 분리를 시킬게요. 자, 분리를 한 후에 이것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하는데 정중앙으로 놓을 때는 Shift키 누르고 드래그 하라고 그랬죠. 그냥 이 캔버스 기준으로 정중앙에 나오지 않게 하려면 그냥 Shift 안 눌러도 되고요. 저희는 Shift 누르고 드래그 합니다. 자, 드래그를 해서 놓으면 캔버스의 정중앙에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한번 사이즈를 좀 줄여서 볼까요? 컨트롤 T라는 걸 제가 잠깐 눌러볼게요. 설명은 안 했지만 원래 이미지 크기가 지금 여기 표시 난 것처럼 이 크기인데 정중앙으로 이렇게 그 이미지가 복제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ESC키를 누르면 이게 선택된 거 취소가 되니까요. 이렇게 하고 3급-2.jpg는 이제 필요가 없겠죠. 닫아버리시고요. 이거는 지금 66.7% 보기인데 이미지 원래 크기가 아니죠. 컨트롤
키 누르고 플러스 키를 같이 눌러서 100% 크기로 키워줬어요.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누르면 좀 작게 보이고, 다시 플러스를 하면은 크게 보이고, 이미지 크기 보는 그 크기가 몇 퍼센트로 되는 거에 따라서는 그거는 이제 작업할 때 자기가 보기 크기를 조절을 해가지고 작업하기 편하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이미지 크기를 조절하는 건 아니거든요. 화면 보기만 조절할 때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로 조절한다는 거 단축키 기억해 주세요. 자,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미지가 새로 복제가 되면서 레이어라는 팔레트에 레이어 1이라고 자동으로 레이어가 새로 생긴다고 그랬죠? 이 레이어 팔레트가 안 보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은 윈도우 메뉴에서 레이어스라는 이 메뉴를 체크되게 선택을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단축키 F7만 그냥 눌러도 되고요. F7 누르면 자동으로 없어지고 한번더 누르면 나타나고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레이어 여기 패널에서 보시면은 이름이 써 있죠? 빈 공간 여기가 아니고 여기 레이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글자를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이름을 변경을 하고 다른 작업을 만약에 해버리는 경우에 포토샵 같은 경우에 이 기자가 마지막 입력하고 있던 글자가 자동으로 없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까지 한 후에 반드시 엔터 키를 눌러서 이렇게 모두 다 글자가 입력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레이어 이름 변경까지 작업이 끝났죠? 이제 이미지 좌우 대칭을 해야 되는데요. 좌우 대칭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캔버스 자체를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작업하는 게 있고, 아니면은 캔버스는 그대로 놔두고 이 레이어만 해당되는 레이어만 좌우 대칭으로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데, 우선 캔버스 좌우 대칭을 보면은 여기 지금 캔버스 다반 파일로 불러오기 전에 그렇게 좌우 대칭을 하는 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다반 캔버스 보시면은 다른 거 아무 작업도 없이 딸랑 이 백그라운드하고 해바라기 레이어 이렇게 각두 개밖에 없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좌우 대칭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우리가 불러왔던 3급 다시 이거를 좌우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에로 드래그해서 그렇게 복사를 해도 되는데요. 우선 책에 있는 것처럼 3급 다시 2.jpg 이 파일로 캔버스를 좌우 대칭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미지 메뉴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이미지 로테이션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그다음에 여기에서 좌우 대칭 같은 경우에는 좌하고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 그 바뀌는 거죠. 그래서 플립 캔버스 호리존탈이라는 요거를 하시면 좌우 뒤집기가 돼요. 서로 바뀐 게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보실까요? 히스토리로 한번 살펴볼게요. 취소. 자, 원래 이 상태죠? 다시 좌우 대칭을 해버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 사람으로 확인했으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로 같은 경우에는 좌우 대칭이 아닌 상하좌 대칭 같은 경우에는 이 버티칼이라는 걸 하시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저희가 할 거는 좌우 대칭이죠? 그래서 이미지에 여기에서 호리전탈이라는 걸 해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 드래그하면 되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좌우 대칭을 해야 되는데, 레이어 좌우 대칭은 파일을 옮긴 다음에 해당 레이어만 좌우를 바꿔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이것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디트 메뉴, 여기 편집이죠. 에디트 메뉴에서 어디로 가시냐면 트랜스폼이라는 메뉴로 가셔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리존탈하고 버티컬이 두 개가 있죠? 어떤 거죠? 좌우 대칭은 호리존탈을 해줘야 되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좌우 대칭이 된게 보여요. 여기 레이어에서는 특별히 요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지만 똑같이 변형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 크기와 이 위치 조절을 해야 되죠? 그런 경우에 지금 제가 창을 원래 크기보다 좀 원래 이 정도 크기였는데 좀 제가 크게 해놨죠? 자, 그 이유는 아까 컨트롤 T라는 거로 잠깐 여기 원래 이미지 크기가 보이는 테두리에 제가 보여줬는데 지금처럼 크기하고 위치 조절할 때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위치 조절은 그리고 크기 조절 같은 경우에 출력 형태를 보시고 눈금자를 보시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해바라기나 아니면은 사람을 보시고 사람의 머리
이게 눈금자로 어디쯤 돼 있나 대충 확인을 해 보셔서 그 위치로 맞춰 주시면 되겠죠. 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체적인 크기 맞춰 주시면 되는데, 우선 이 작업은 현재 문제에서는 크기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미지 크기를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위치만 조절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만 조절해야 되는 경우에는 여기에서 마우스로 무브 툴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만 조절하면 돼요. 그리고 크기 조절은 아까 컨트롤 T라고 했는데 에디트 메뉴에서 보시면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이라고 했죠. 이거를 하시면은 자동으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각각의 지금 모서리와 그 테두리 중앙마다 이렇게 포인트가 있는데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확히 똑같은 가로, 세로 이 크기 균일하게 지금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크기가 조절이 되지만 가로, 세로 크기가 균일하게 조절되는 게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Shift를 눌러주시고 역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그 모서리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조절하시면은 가로, 세로가 크기가 배율이 똑같은 크기로 조절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작업하시다가 만약에 잘못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는 ESC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미지를 조절하실 때, 크기를 조절할 때 다시 컨트롤 T를 한번 해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조절했을 때 정확히 테두리가 딱 여기에 맞았으면 싶은 경우 있겠죠? 아니면 포인트를 이렇게 조절했을 때, 어디를 갖고 조절했을 때이 테두리 경계선에 탁탁 달라붙어 자석처럼 딱 붙어서 정확한 위치 딱 그냥 쉽게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뷰 메뉴에 스냅이라는 게 있죠? 이거를 선택, 다른 것들처럼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로 하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한번 보실까요? 자, 마우스가 조금만 근처 가면 자동으로 딱딱 붙는 이게 보이시죠? 여기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컨트롤 키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했을 때 어때요? 지금은 또 틀리죠? 왜 틀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경우는 가로와 세로가 동일하게 지금 제가 Shift 키를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누르고 동일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기 테두리 맞았다고 자동으로 이 세로 테두리까지 자동으로 자석처럼 딱 붙어버리면은 이 원래 가로 세로 비율이 틀려져 버리겠죠? 그런 경우 때문에 이게 지금 Shift 키 누르고 할때 자석처럼 딱안 붙는데, 지금 저희가 작업하는 이 문제에서는 그냥 전체 크기를 똑같은 비율로 조절을 해서 이 원래 이미지 테두리가 여기 끝에 다 맞게 조절하면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로 작업하는 게 편할까요? 아니겠죠? 여기 테두리 각각 선들에 있는 포인트를 잡고 마우스로 Shift 키 같은 거 누르지 말고요.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 딱딱 갖춰 놓으시고, 자, 조절이 다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요? 다른데 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그냥 엔터 키 역시 아까 이름 바꿀 때처럼 엔터 키를 누르면 크기 조절이 끝난 거예요.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볼까요? 테두리 딱 이미지에 맞게 사이즈 변형된 게 보이시죠? 지금은 그러니까 눈금자 여기에 정확히 뭐 어디 맞추고 그런 것 특별히 안 해도 되는 좀 편한 이미지 크기 조절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크기 조절할 때도 역시 Shift 키를 누르고 작업하는 거, 어떨 때 Shift 키 누르고 어떨 때는 Shift 키를 누르지 않고 작업하는 게 편하다, 그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 위치 조절 같은 경우에 저희는 지금 캔버스 창과 이미지 지금 크기가 딱 맞기 때문에 위치 조절하면 안 되겠죠. 마우스 같은 거로 이렇게 하얀색이 나와 버리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조금 좀큰 상태에서 조절한다 그런 경우는 마우스로 좀 내가 생각하는 정확한 크기로 조절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요, 화살표 키 있죠? 화살표 키로 이렇게 드래그 하듯이 살짝 키를 눌러주셔서 이동을 하면 돼요. 이거 지금 제가 크기 다시 조절했는데 취소는 ESC키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하면은 조건 4번까지 작업이 끝났어요. 이제 다음 조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조건 5번, 6번, 7번이 있죠. 여기 원본 이미지가 또 하나가 있네요. 3급-3이라는 JPG 파일 불러와야 되죠. 자, 완성 이미지는 그냥 정답 파일이고 이 이름으로 바꿔서 저장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우선 5번부터 보면은 이 원본 이미지 불러와서 해바라기 영역을 선택해서 해바라기 레이어 위에 복사라고 되어 있네요. 우선 포토샵에서 3급-3이라는 파일 불러와야 되겠죠? 여기 빈 공간 더블 클릭 3급-3 불러왔죠? 역시 여기에 이렇게 붙어서 나오는데 이따가 드래그하기 위해서 마우스로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작업을 할때 조금 컨트롤 아까 뭐라 그랬죠? 키우는 키는 컨트롤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지금 200%로 커졌어요. 이 상태에서 이게 작업할 때 전체가 다안 보이면 마우스로 이렇게 조금 키워서 전체 다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200이 아니고 조금 더 크게 조절하겠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Alt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보시면은 휠 버튼 있죠? 손가락으로 굴리는 그휠 버튼을 이렇게 굴리면은 크기가 이렇게 조절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한테 적당한 크기로 조절해가지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미지 영역을 선택하기 위해서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은 마퀴 툴이라는 선택 도구가 있어요. 마퀴 툴은 어떤 거냐면요. 다시 한번 여기 우선 보시기 전에 조그만한 이 삼각형들 보이시죠? 이거 있는 걸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다른 메뉴들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고 단축키들 기억을 해두시면 왼손으로 단축키 누르면서 작업이 좀 편하게 빠르게 작업한다고 그랬죠? M키 이렇게 각각 있는데 이거 변환은 어떻게 할까요? 마우스로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바꿔도 되고 마찬가지로 그냥 M키를 눌러도 되는데요. 한글 입력 상태에서는 이걸 눌러도 아무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때는 한영키 키보드에서 눌러서 이 영문 입력 상태로 바꿔주시고 M키로 그렇게 조절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Move 툴이나 다른 툴 상태에서 여기로 바로 이동하는 거 M키를 누르면 바로 이동하죠. 그리고 이거 따로 이렇게 열지 않고 그냥 조절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하는데 이게 변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옵션에서도 옵션 바도 변하는 게 보이고 이거는 제가 지금 왼손으로 Alt 키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Alt 키 누르고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도 이렇게 하이 툴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누르면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다시 이제 마키 툴이라는 거 선택 도구 보시면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작업은 이 밑에 두개 말고 위에 두개 가지고 주로 작업할 거예요. 사각형 아니면은 원형. 이걸로 타원형이라고 하는데 이두 가지 가지고 작업을 해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은 라쏘 툴이라고 돼 있죠? 앞에 다른 글자들이 써 있긴 하지만 라쏘 툴이라고 모두 다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올가미 도구라고 하는데 이첫 번째 라쏘 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첫 번째 하고 대충 우선 선택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그냥 자신이 원하는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라쏘 툴이고요. 다시 여기 지금 폴리고널 라쏘 툴이라는 건 뭐냐면은 지금 직사각형으로 아니 직선으로 딱딱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는 마우스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지금 보시면 직선으로만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는 게 여기 보시면 두 번째에 있는 폴리고널 라쏘 툴이고요. 그다음에 매그네틱 라쏘 툴이라고 있는데 보통 그냥 마그네틱이라고 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지금 색깔이 여기 보시면 노란색, 그다음에 다른 색들과 경계선이 뚜렷하죠? 저 ESC 취소 누를게요. 그리고 이거 선택 없애는 거 컨트롤 D 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셀렉트, 그다음에 여기 디셀렉트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처음 시작점 위치를 클릭을 하세요. 그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선택되는 거. 이거 지난번에 같이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이 포인트들 없애는 거 딜리트 키라고 그랬었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죠? 이렇게 작업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매직 툴이라는 게 있는데, 매직 툴은 여기 보시면 마술봉이에요. 마술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두 개가 있지만, 만약에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이 매직 웬드 툴을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매직 웬드 툴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이 됐죠? 비슷한 영역의 색을 선택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옵션 바, 지금 여기에 보시면 톨러런스 32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30이라는 숫자 뭐냐면은, 만약에 제가 1이라고만 해볼게요. 다시 여기 색깔, 비슷한 영역을 선택을 해주는데, 클릭을 해서 보면 선택할 수 있는 색상, 이 허용치가 많이 줄어든 거예요. 숫자가 적어지면. 32로 다시 똑같은 위치를 클릭을 해볼게요. 커지죠? 만약에 더 크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위치. 이렇게 많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경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본 32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적당하게 이제 수치 조절을 하시면서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이 지금 책에서 이 임의대로, 그러니까 수험생 임의대로 작업을 하기를 원한 경우에는 제가 일부러 여기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안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책에 있는 그 허용치를 한번 보시고, 네, 되도록이면은 제가 설명을 안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 보시고 자신이 임의대로 그냥 조절을 해서 작업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더 좋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책그 같이 보시면은 마그네틱 라소 툴이라는 자석 올가미 도구로 그렇게 작업하는 거 먼저 제가 설명을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거는 우선 간단하게 설명 보여주는 거니까 이 선택 영역만 해바라기 영역만 그대로 선택이 되는 거면은 어떤 툴을 사용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클릭을 해서 처음 시작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쭉 드래그 해서 마지막 최종 위치 제가 나중에 우선 결과만 원하는 거니까요. 우선 이런 식으로 쭉 하고 그 중간중간 만약에 필요한 부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안 되는 부분은 클릭해서 또 이런 식으로 이동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일 끝으로 가서는 처음 위치 가서는 맞닿는 부분에서 클릭을 해줘야 선택 영역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죠. 저는 지금 대충 했지만 이 꽃잎대로 모양 책에서 보면은 선택이 정확히 된게 그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옵션 바에도 보시면은 아까하고 좀 달라졌죠. 여기에서 패더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알리어스가 있고 위드가 있고 컨트라스트, 프리퀀시 이게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한 수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아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감을 잡으셔야 돼요. 책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냥 이미지에 있는 대로 그대로 하셔도 되지만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이 문제가 항상 똑같은 문제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이기적인 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설명을 보시고 아, 이 숫자를 어떤 식으로 조절을 해보면 어떨까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여기 대충 했지만, 이거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거는 그대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돼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더하기 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해야 돼요. Shift를 누르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처음에 시작할 때 Shift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Shift는 떼도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 클릭 한번 해주고,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 클릭해줘서 이렇게 넘어가면 되죠. 그리고 밑에 좀 선택이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쓰시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작업을 쭉 하신 다음에 여기 선택을 끝내면은 여기 지금 제가 대충 선택한 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이두 개가 또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도 책에 있는 것처럼 각각 선택 영역이 지금 이 줄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이것도 각각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 Shift 키를 누르고 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을 하세요. 이게 지금 이게 선택되어 있을 때 Shift 키를 누르면은 요걸로 서로 같이 선택을 한다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만약에 지금 이 부분 이렇게 빼야 된다.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마우스 여기 포인터 잘 보세요. Shift 키 누르면 플러스 표시가 살짝 보이죠?
마이너스 키도 보이는데 이거는 Alt 키를 누르면 돼요. Alt 키를 누르고 역시 컨트롤 한번 클릭 한번 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여기 클릭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 영역을 클릭하고 필요한 부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하시면 이 선택 영역은 이렇게 또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hift 키, 이게 Shift 키예요. 그 다음에 이거 Alt 키. 그러니까 Shift하고 Alt를 까먹었을 때는 자, 더할 때, 그다음에 선택 영역 뺄 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보통 작업할 때는 지금 맨 앞에 거로 사각형으로 한다. 이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라쏘 툴로 작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지금 꽃잎 많고 한 경우에 좀 불편할 수가 있죠. 이거 언제 다 이거 다 따라서 하고 있겠어요. 그리고 색상이 여기가 비슷하잖아요. 선택 영역의 색상이. 이런 경우에는 전 컨트롤 D 이걸로 선택 영역 다시 없애주고 매직 웬드 툴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거 마술봉이었죠? 마술봉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지금 툴 이름 같은 경우에 잘 기억이 안 된다면은 영어 이름만 기억을 하시고 그 한글 포토샵처럼 뭐 자동 선택 두고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돼요. 우선 선택을 하신 다음에 아까 32로 우선 놔뒀었죠? 이거를 32로 선택 안된 부분 수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계속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각각 이렇게 선택이 지금 이 상태니까 안 되고 요거를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는 뭐라고 그랬죠? Shift 키라고 그랬죠? Shift 키를 누르고 선택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이게 조금씩 안된 부분들 역시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쉽죠? 다른 방금 전에 했던 라쏘 툴보다 쉬워요. 이렇게 작업을 쭉 해주시면 돼요. 안쪽에 선택 안된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바깥쪽에 선택 안된 부분. 그리고 너무 경계선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자, 이런 부분 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잎사귀도 마찬가지로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큰 부분들만 대충 선택을 해주세요. 이 안쪽은 좀 쉽게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선택을 하셨죠? 그러면 지금 이미지를 보세요. 전체적으로 안쪽 건다 선택이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잎사귀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모두 선택이 됐는데, 한번 허용치를 12 정도로 바꿔보고 이번에는 뺄 거니까 Shift가 아니고 Alt키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어때요? 쉽게 뺄 수가 있죠? 작업하기가 좀 편해졌죠? 이런 식으로 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기 안쪽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Shift가 아니고 다시 아니 Alt가 아니고 다시 Shift로 선택을 해줘야 되죠? 근데 10이니까 선택이 안 되죠. 32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근데 이거 언제 여기 하나하나 다 이거 조그마한 부분 선택을 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역시 선택을 하실 때 라쏘 툴 가지고 작업을 할게요. 라쏘 툴에 보시면 여기 첫 번째 거 그냥 라쏘 툴 있었죠? 이거는 자기가 임의대로 드래그한 부분이 선택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냥 드래그하면 어떡해요? 선택 못하죠? 이 경우에 이 안쪽에 거 추가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역시 Shift 키를 눌러주시고 플러스 키 보이죠? 여기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이 안쪽이 선택이 다 됐죠. 이쪽 뺄 때는 Alt 키 누르고 역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쪽 작업은 다 끝났죠. 여기도 빼야 되겠네요. 여기 어떻게 해요? 아까 매직 툴 있었죠? 다시 마찬가지로 빼는 거니까 Alt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빼주면 된다고 그랬죠? 작업할 때 빼주고. 그리고 이쪽 추가로 더해줘야 되겠죠? 자, 작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나올까요? 이 허용치 때문에 그러겠죠? 허용치를 조절해주고, Alt키 해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줘도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선택을 해서 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클릭 클릭. 저 지금 계속 Alt키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Alt 키 누르고 클릭 클릭해서 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세한 조절 같은 경우에 이런 좀 깨끗하게 테두리 조절
할 때, 여기, 마찬가지로, 라쏘 툴 가지고 좀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 좀 더해줘야 되겠죠. 더할 때는 Alt 키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방금 전 제가 선택을 좀 잘못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히스토리에서 이전으로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은 방금 전 작업은 컨트롤 G, 컨트롤 Z를 눌러주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추가를 작업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고, 여기 빼니까 Alt 키 누르고, 역시 드래그해서 빼버리고.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미지 깨끗하게 선택이 된게 보이시죠? Alt 키로 필요 없는 부분들 빼주시고. 여기 줄기도 마찬가지로 해야 되죠? 줄기 Shift 키 누르고 드래그. 우선 대충 드래그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선택. 조금 더 하고 싶다 하면 해도 되는데 너무 그렇게 경계선에 딱 맞출 필요는 없다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어요. 자, 작업을 해서 보면은 현재 모두 다 책하고 똑같이 다 선택이 된거 보이시죠? 그럼 이제 이거를 캔버스 창에다가 옮겨야 되겠죠? 지금 화면이 크니까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누르고 좀 작게 하고 창도 좀 작게 줄여줄게요. 그리고 원래 답안 화면 여기에서 드래그 해야 되겠죠? Shift 키 눌러도 되고 정중앙에 안아도 되죠? 그냥 드래그도 상관없어요. 근데 드래그 할때 무브 툴로 우선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선택해주고 여기 이 공간이 아니고 선택된 공간을 여기다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드래그할 때 지금 화면 보시면 까만색으로 잘라진 게 보이는데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여기로 갔다가 마우스로 갔다가 놓으시면 돼요. 얘는 아무런 변화도 없죠? 이 상태로 그냥 작업 끝났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는 창 닫아버리세요. 자, 좀 위치를 조절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위치하고 크기도 출력 형태를 보고 맞춰줘야 돼요. 우선 옮겨놨으니까 복사까지는 됐고 레이어 이름을 변경해야 돼요. 레이어 1이라고 다시 또 됐는데 글자를 더블 클릭한 후에 여기는 큰 해바라기 입력하고 엔터 키 누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름이 바뀌고 이 레이어 현재 레이어 이름 여기 보여요. 해바라기 레이어 선택하면 해바라기라고 여기 위에 보이고요. 큰 해바라기 레이어에서 이미지 좌우대칭을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좌우대칭을 할때 캔버스 전체를 좌우대칭하면 안 되죠? 이 레이어만 해야 되니까 에디트 메뉴로 가셔서 여기에서 어디로요? 트랜스폼에서 그다음에 제일 밑에 쪽에 호리전털에서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변형된 게 보이시죠? 바뀐 상태에서 이제 다시 에디트 프리 트랜스폼에서 컨트롤 T 키 여기에서 우선 위치를 조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꽃잎이랑 모양 보시면은 출력 형태보다 조금 위치가 모양이 그 틀리죠? 이런 경우에는 자, 크기 조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컨트롤 T로 그러니까 트랜스폼 여기에서 크기 조절만 하는 게 아니고 마우스 여기 갔을 때 포인터가 바뀌죠? 이 상태로 잡고 아무 키도 전안 눌렀어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모양을 회전시키고 그 다음에 위치를 출력 형태 이 눈금자를 보고 맞추면 된다고 그랬어요. 맞추기 좀 어려울 때 눈금 가까이 가져가서 문제지처럼 만들어주면 된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눈금자라는 거는 반드시 보이게 뷰에서 이 룰러 이거에 선택돼서 보이게 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미지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서 여기에 전체적으로 이미지하고 비슷하죠? 지금 꽃하고 여기도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조금 더 내려가면은 어때요? 여기가 달라지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크기를 좀 조절해야 되겠죠?
이 가로세로 비율 동일하게 해야 되니까 쉬프트 키를 누르고 살짝 조금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조절을 해줘요. 크기를 작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게 조절해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 문제지하고 비슷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문제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작업 끝낸다.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죠? 엔터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은 지금 좌우대칭까지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작업 끝내고 항상 뭐를 해야 된다고 제가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저장을 하라고 그랬죠? 저장되면은 이 지금 표시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저장. 이름이 지정 안 되어 있는 경우에는 Save As로 저장된다고 그랬죠? 자, 저장을 한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저장되니까 여기 표시가 없어졌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조건을 보면 8번부터 11번까지 있는데요. 이번에는 불러오는 이미지는 없죠? 문제,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미지를 두 개를 불러온다. 3급, 다시 2와 다시 3. 이두 가지 파일을 불러온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그 이미지 하나를 불러왔죠? 그래서 두 개를 다 썼으니까 더 이상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는 건 없어요. 그래서 8번에서부터 조건 한번 보시면 문자 레이어라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자 출력 형태 보시면 해바라기라고 글자가 되어 있는데 글자가 일반 입력하는 글자하고 모양이 많이 틀리죠? 이거는 지금 조건에 따로 지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출력 형태를 보고 이 모양대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9번 큰 해바라기 이미지에 다음과 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시오. 드롭 섀도우라는 그림자 효과를 적용하는데 거기 지정하는 값들은 불투명도, 각도, 거리, 크기 이거 말고 다른 옵션도 많이 있는데 이네 가지만 조절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번도 마찬가지로 8번에서 만든 문자에 다음과 같은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라고 돼 있는데 스트로크 선이거든요. 흰색 글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저런 선을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드롭 섀도우라는 이 그림자 효과 레이어 스타일을 여기 문자에도 적용해줘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JPG 그 다음에 PSD로 파일을 저장을 해줘라.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JPG는 원래 이미지 그대로 크기 그대로 PSD는 크기를 줄인 상태의 파일을 저장을 한다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8번부터 우선 순서대로 다시 따라서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제 문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T라는 거 텍스트 이 약자니까 문자 입력하는 툴 쉽게 찾죠? T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는데 한번 길게 누르고 있어 볼게요. 누르고 있으면 몇 가지가 나오죠? 이건 외곽선으로 테두리만 보여지게 만드는 건데 이 밑에 거는 3급 시험에서는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아까 호리전탈하고 버티컬하고 이거 두개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 보통 첫 번째 거 호리전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글자 입력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지는 글자 그걸 입력할 때 쓰고요. 그 다음에 버티컬 타입 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살표가 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글자를 세로로 쓸 때, 그때 사용하는 키인데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첫 번째 거 선택이 된 상태에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 입력할 때는 아무 곳에나 뭐 클릭해서 입력을 하세요. 여기 해바라기라는 거. 자, 글자가 좀 작죠? 자, 우선 입력을 하세요. 그 다음에 선 플라워까지 입력을 하시고 자, 입력을 하는데 글자 우선 너무 작은 거 우선은 신경 쓰지 마세요. 입력은 글자 다 하시고 이 글자를 다 선택을 해줘야 돼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다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선 뭐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우선 다 선택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우선 이렇게 크게 좀 크기 선택을 해놓고 자, 선택 다시 우선 없앴는데 밑에 이렇게 선이 보이는 건 지금 글자를 입력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마우스로 안에서 클릭하면 글자 사이 이동하죠? 글자가 아닌 다른 곳을 하면 마우스 포인트 바뀌죠? 이렇게 다른 곳을 했을 때는 이렇게 위치를 이동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이어 팬을 보시면 레이어 1이라고 우선 T 이렇게 보이는데 글자 입력을 끝내는 경우 있죠? 다 무브툴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밑에 선도 없어졌죠? 글자 입력 끝났어요. 자동으로 이 입력된 글자로 여기 레이어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는 게 보여요. 다시 글자 수정해야 된다. 아니면은 지금 지시대로 수정해야 될 경우에 T 누르고 여기 다시 또 클릭을 하시면 돼요. 글자를. T 한 후에 다른 곳을 클릭하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그럼 안 되죠? 잘못했을 때는 ESC키 누르면 이거는 바로 없어져요. 글자 해주시고 자, 제대로 이제 해볼게요. 해바라기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한 후에 굴림에 여기죠? 굴림체가 아니죠? 굴림이죠? 굴림 찾아가셔야 돼요. 굴림에 그다음에 40포인트 40 엔터키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기도 40 그다음에 글자 색상 여기거든요. 글자 색상 자, 여기 지금 처음으로 Select Text Color라는 이 지금 색상 팔레트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각각 이렇게 테두리가 뚜렷한 이 상태로 돼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Only Web Color라는 게 선택이 돼 있어서 그러는데 반드시 선택 꼭 없애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색상이 더 다양하게 이렇게 선택되는 게 보이시죠? 반드시 이거 체크 없애고 작업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 샵 F가 6개죠? FFFF 이렇게 6개, F를 6개를 써주시면 흰색에 이게 화이트 색깔이거든요. 만약에 00000으로 하면 여기 블랙으로 된다는 거 한번 볼까요? 잠깐. 글자 검은색으로 바뀌었죠? 저희는 하지만 F, 자, 한글 말고 영문으로 FFFFF 이렇게 써주시면 흰색으로 바뀐 거 보이죠? OK를 눌러주세요. 글자 흰색이죠? 그 다음에 지금 선플라워 이거 괄호 시작부터 끝까지 여기만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영문이에요. 자, 이거 쭉 찾아 내려가 되는데 힘든 경우에 여기에 직접 한번 써주세요. A, RIAL 저는 엔터를 한번 쳐줘 보세요. 바뀌었는데 뒤에 다른 글자 써 있는 게 지금 정확한 폰트는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해당 글자를 찾아야 되는데 한 번에 그러니까 이 지금 컴퓨터에 폰트가 많이 깔려 있는 경우에는 여러 개가 나오는데 아닌 경우에는 정확히 이 폰트로 찾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자, 여기 있죠?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선택에서 글자 옆에 보이고 안 보이고 이거는 지금 책에서 따로 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좀 살펴본다면요. 에디트 메뉴에서 여기 자, 우선 선택을 무브 툴로 바꿔놔야 돼요. 에디트 메뉴에서 프리퍼런스에서 여기 지금 보면은 타입이라고 보이죠? 타입이라는 거 보시고 여기에서 우선 요 지금 Show Font Name in English라는 이 체크를 없애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까 굴림이라는 글자 있죠? 굴림이라는 글꼴 이름이 한글로 굴림이 아니고 영어로 GUL, 뭐 LIM, 뭐 이런 식으로 그 영어로 그렇게 발음 그대로 그냥 그렇게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 없애서 한글로 볼수 있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글자 옆에 이 글꼴이 어떤 글꼴인가 보이는 거는 여기에 폰트 프리뷰 사이즈 선택된 상태에서 아주 작게 보일 거냐, 제일 크게 보이는 이걸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로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선택, 자기가 그러니까 보기 편한 거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뭐, 스몰로 한번 바꿔볼까요? 오케이. 하면 다시 텍스트 글꼴 한번 볼게요. 했을 때 이게 대한 지금 이렇게 작게 이렇게 바뀐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선플라워 이거에 대해서 폰트 바꿨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레귤러라는 걸 선택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40포인트 직접 입력해도 되고 여기에서 있으면 선택을 해도 돼요.
40이라는 거 있으니까 선택을 해볼게요. 40으로 해주고, 그리고 색상은 마찬가지로 하얀색 FFF 똑같죠? 안 바꿔도 되겠죠? 자, 이렇게 수정을 하시면 Move Tool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완료가 돼요. 그러면 글자 지정을 했는데 위치는 좀 맞춰줘야 되겠죠? 근데 우선 대충 맞춰주세요. 왜 그러냐면 저 모양처럼 모양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보시면 다시 글꼴 한번 볼게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자 보시면 여기 AA라고 써있는 게 보이죠? 여기 눌러보시면 논부터 해가지고 스무스까지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논으로 되어 있으면 글자가 되게 각져 보여요. 글자 좀 한번 키우고 볼게요. 잠깐만 키워서 보시면 글자 여기 좀 각진 게 보이시죠? 글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시험에서 하실 때는 다시 여기 다른 것들 중에 하나 선택. 그러니까 샤프는 지금 한글 포토샵은 선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스무스까지 요 네 개 중에 하나만 아무거나 선택이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 그래서 논만 아니면 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 정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거로 되어 있어도 상관없어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거 위치는 맞출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문자 변형을 한번 시켜볼게요. 모양이 부채나 좀 조개처럼 그렇게 쫙 펼쳐져 있죠. 글자 우선 텍스트 그러니까 이거 선택 안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이 레이어만 선택이 돼 있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위에 보시면 이렇게 T 해가지고 이런 모양 있죠. 이거는 와프 텍스트라고 돼 있는데 클릭을 해서 보시면 스타일 있죠. 스타일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역시 이 모양은 출력 형태를 보고 하는데 밑에가 평평하죠? 평평하기 때문에 이거는 셀 어퍼라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 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쪽에서 선택을 하시면 글자가 모양이 똑같이 변한 게 보이시죠? 잘 이걸 모르겠다면은 하나씩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좀 뭐 편하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거 선택을 해주고 이 크기도 좀 비슷하게 어떻게요? 눈금자 보고서 맞춰주면 된다고 그랬죠? 이 얼마나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것들 대충 근데 그걸 맞추려면은 정확히 이 위치부터 맞아야 되니까 그건 이제 힘든데 이거는 특별한 이제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대략적으로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이거 따로 손 안 대도 돼요. 지금 그냥 손 안 대고 여기에서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호리전탈하고 버티칼 있죠? 바꿔볼까요? 이런 식으로 다르게 선택이 되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한번 눌러주시면 돼요. 자, 누르면은 이제 모양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거 위치 조절하는 거 Move Tool 선택해 주시고 위치를 문제제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조건 9에 있던 큰 해바라기 이미지에 레이어 스타일 적용하는 거 할 텐데요. 자, 큰 해바라기 레이어는 메뉴에 이 텍스트가 아니죠. 밑에 거를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이게 선택된 상태에서 지금 큰 해바라기라고 보이죠? 자, 이거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 바꿀 때는 레이어 이름 바꿀 때 글자를 더블 클릭하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이 그림도 아니고 여기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줘 보세요. 자, 그러면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창이 나타나요. 아니면은 이거는 여기 보시면 FX라고 보이시죠? 가수 이름이 아니고요. 여기 레이어 스타일 요거를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주시면 어떤 거를 지정할 건지 지금 드롭 섀도우 지정할 거죠? 바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빈 공간 더블 클릭이 근데 작업 빨리 할 때는 더블 클릭해서 드롭 섀도우라는 거 있죠? 여기 선택 체크되게 해서 작업하시는 게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중에 지시된 것만 수정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드롭 섀도우 반드시 먼저 선택 기본 항상 드롭 섀도우 라고 되어 있는가 확인 먼저 해보시고
75% 오파시티 맞죠? 그 다음에 앵글 120도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거리는 5, px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스프레드는 따로 필요가 없죠? 사이즈만, 여기만, 크기만 10으로 수정을 하시면 돼요. 다른 스타일 지정하는 지시가 없죠? 그럼 그냥 바로 OK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지금 잘안 보이죠?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레이어 패널에 보시면 이렇게 이펙트 해가지고 드롭 섀도우라는 게또눈 표시가 되게 보이는 게 보여요. 클릭 제가 해서 눈 없애고 나타내고 하면 여기 보시면 달라지는 게 보이시죠? 여기 이펙트에 선택해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안된 거예요. 지시는 그러니까 레이어 스타일은 만들어졌지만 적용 안 되게 저장하고 싶을 때 지금은 이렇게 보이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레이어 이거는 이렇게 닫아 놓든 열어 놓든 뭘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뭐 닫아서 제출을 했는데 감점이 아니냐 그런 거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놓든 상관없고요. 이 레이어에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됐다는 것만 표시가 만들어져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9번까지 됐고 이번에는 문자에 해야 되겠네요. 문자니까 다시 위로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 해바라기 레이어 이거 선택을 해주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레이어 스타일 실행하려면 여기 빈 공간 더블 클릭하면 바로 나온다고 그랬죠? 이번에는 어디예요? 제일 처음에 스트로크부터 가야겠네요. 선 이쪽으로 가서 사이즈 3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색상 컬러 색상 바꾸는데 눌러서 요거 안돼 있는 거 체크 확인하시고 여기는 샵은 앞에 써 있으니까 33 FF 세개 아니죠? 2개 그다음에 33만 해주시면 색깔 바뀐 게 보이죠? OK 눌러주시면 색깔 바뀌었어요. 그러면 조건 2개 다 했죠? 이번에는 드롭 섀도우네요. 드롭 섀도우 선택하면 또 여기는 그대로 체크돼 있고 이번에 또 여기 체크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불투명도 75, 그다음에 각도 120, 그다음에 여기 거리 5, 그다음에 사이즈 5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가 바뀐 거 이렇게 보였죠? 살짝 옆으로 가서 볼까요? 바뀌어 있는 거 보이죠? 드롭 섀도우 다시 선택되게 보여줄게요. 보이죠? 스트로크 색 보이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OK를 누르면 적용이 다 끝나게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남았죠? 조건 11에 있는 다반 파일 저장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파트 3에서는 파일 크기 지정이 안돼 있지만 모든 기출 문제에서는 항상 파일 크기가 지정돼 있다는 거. 다반으로 제출하는 파일 크기. 그래서 JPG 우선 원본부터 우선 저장해 놓을게요. 한번 저장해 놓고 JPG부터 저장을 해서 제출해야 되니까 파일 세이브 해지로 가서 포맷을 JPG로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원본이 아니죠? 원본이란 글자 우선 지워서 여기에다 JPG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요. 사이즈는 300K 이하면 그냥 저장하면 된다고 그랬죠? 퀄리티 같은 거 이렇게 조절할 필요 없고요. 조절하면 이렇게 작아지지만 그림이 좀 화질이 깨져요. 12 상태로 OK 저장을 하시면 되고 JPG 한번 저장 끝난 거예요. PSD 저장해야 되죠? PSD 저장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저장이 아니죠.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이미지 메뉴에 그다음에 이미지 사이즈 여기로 가서 스케일 스타일이라는 거 체크되어 있는 거 있으면 없애주시고 문제 1번에서 이 체크 없앴다면 그대로 이렇게 보여지겠죠? 밑에 거는 체크되어 있어 있는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가로와 높이와 둘다 조절하는데 위에 거에서 맨 끝에 0만 지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500이 332, 50에 33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OK 하시면 사이즈 줄어든 게 보이죠? 100% 상태에서 이미지가 줄어든 게 보여요. 이거는 JPG가 아니고 PSD 파일로 이 레이어 패널에 있는 이 레이어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PSD 파일로 저장을 해야 돼요. 세이브가 아니고 세이브 as를 눌러서 여기에
이번엔 PSD로 저장을 하는데 역시 원본이라는 글자 지워주고 이 문제 형식에 맞게 이렇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 두 가지 파일은 수험 프로그램에서 답안 전송을 클릭해서 이 두 가지 파일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송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원본 파일 한번 다시 불러와 볼까요? 잘못 저장했을 경우에 이 원본 파일 불러서 수정을 해서 다시 JPG와 PSD 답안용 파일 저장하라고 그랬죠? 받고 JPG 한번 불러와 볼게요. JPG 파일은 불러왔더니 레이어에 이미지는 그대로 보이는데 레이어가 백그라운드 이거 하나밖에 없죠? 그리고 PSD 파일 요거는 이 답안용 파일 그대로 불러와 볼게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거는 그대로 우리가 지시한 내용들은 그대로 다 살아있다고 이렇게 보여지죠? 이 파일을 제출해야 된다는 거. 1번에서도 마찬가지, 2번도 마찬가지, 이제 다음 한 가지 더 문제 남은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본은 수정을 위한 파일, 제출을 하면 안 되는 파일이고 그냥 수험번호, 이름, 문제 번호로 된 JPG와 PSD 파일은 제출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고 다음 문제 또 파트 3의 세 번째 문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연습 문제 이렇게 먼저 한번 해설 있는데 해설 보지 말고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좀 어렵다 싶으면 다시 해설을 보면서 작업을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어요.